하며 사극 열풍을 빼놓을 수 없죠.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사극.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KBS의 대조영을 비롯해서 방송 3사 인기 드라마는 모두 사극이었습니다. 빠른 전개, 풍부한 볼거리로 안방 극장을 평정했다고 할 수 있겠죠. 부인. 사극 열풍은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영 우수곡으로 방송될 대왕 세종과 새로운 스타일의 퓨전 사극을 보여줄 쾌도 홍길동. 2008년 많은 사랑 받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역스타 인기 돌풍. 2007년 드라마에선 사랑스러운 아역스타들의 활약이 돋보였죠. 놀라운 연기력의 아역스타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행복한 여자의 박사랑냥, 아줌마가 간다의 박유선양, 올해도 건강하세요. 못 가지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서신의 양. 석현이 삼촌인가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박지빈 군. 모두 브라운관의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신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신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라 이석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먼저 3위는 그야말로 박신양 돌풍이었죠. 쩐의 전쟁이 31.7%고요. 2위는 KBS 1일 드라마 19승정이 40.1%, 그리고 1위는 47%를 기록한 주몽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분당 시청률은 언제였을까요? 먼저 2위는 1월 2일 날 방송된 19승정에서 구혜선 씨와 서지석 씨의 대화 장면 54%를 기록했네요. 양국가랑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폐하와. 자, 그리고 1위는 바로 주몽의 마지막 회. 3월 6일 밤 11시 6분인데요. 무려 58.9%의 분당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후손호가 주몽에게 이별을 말하는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분당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2007 드라마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드라마로 복귀한 대형 스타들이 많았죠. 최고의 출연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고소영 씨도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5% 내외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톱스타의 얼굴만이 시청률을 보장하진 않는 거겠죠. 마니아 드라마 열풍을 보여줬는데 2007년엔 작품성은 뛰어났지만 시청률은 좀 아쉬웠던 매니아 드라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왕, 얼렁뚱땅 은신소, 그리고 경성 스캔들까지 아주 재밌고 독특한 작품들이었는데요. 왜 이러세요? 특히 매니아들은 인터넷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다시 보기 조회수가 연일 최고를 기록했고요. 인터넷 팬카페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2, 3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TV를 보는 방식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7 드라마 키스 키스. 우리 MC 한지민 씨를 포함해서 풋풋한 연상연하의 키스. 그리고 날렵하고 멋진 키스. 잊지 못할 아름다운 키스 신들이 많았는데요. 얼마 전 권세모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여줬던 키스는 아주 화제를 끌었죠.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들의 상큼한 키스들을 넘어 중년들의 격정적인 키스 신도 안방 극장을 사로잡았었습니다. 보너스 드라마 속 춤과 노래. 경성 스캔들의 한고은 씨, 그리고 강지환 씨. 뮤지컬 못지않았던 눈부신 댄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신양 씨와 박진희 씨.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보여준 커플 댄스고요. 자, 노래방에서 안타깝게 열창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지석 씨는 반한 표정인데요. 바로 미유나 고은아의 한지혜 씨입니다. 최고의 화제, 김현주 씨의 거울 뿐이죠. 네, 너무 잘 부르시네요. 네. 헬로 애기 씨, 이다혜 씨의 귀여운 갈치송. 갈치찜 됐네.
못 말리는 며느리 이수경 씨의 못 말리는 노래 아기용용 둘리도 있었고요. 모든 여성을 울린 김성수 씨의 노래 멋있습니다. 그리고 2007 드라마 속 최고의 노래 바로 이하나 씨가 들려준 아름다운 노래들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2007년의 드라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2008년에 더 훌륭한 드라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예가 중계 특별기회 2007년을 빛낸 스타 그 마지막 주인공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죠. 자, 2007년을 빛낸 스타 황정민 씨입니다. 예. 자, 연예가 중계가 선정한 2007년을 빛낸 스타십니다. 아,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박수. 다 추워서 좀. 예. 예. 정말 좋아하시죠? 식객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밥상론 소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다시 부탁드려봤습니다. 촬영을 지금 밥상에 제가 이렇게 많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나머지 말이죠. 받은 상태가 꽃다발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군요. 배우 친구들이 많답니다. 그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나를 사랑할까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들 뭐 지진이, 조승우, 유승범 그러고 보니까 다 어린 친구들이네. 유승범 씨와는 무려 10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편하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쟤네는 저렇게 연기하는데 나는 뭐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얻고 겸손하시죠? 예. 그럼요, 술을 사랑하죠. 술 먹고 막 즐기고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걸 좋아해요. 소주 최고죠.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술이 좀 늘어서 술이 좀 먹기 시작했는데 두 병인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소주 한 병? 행복이요. 영화 행복에서 열연했던 홍정민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 현실인 것 같아요. 행복은 그 순간순간 느낄 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아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던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제 인생에서 큰 행복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기분 좋은 카메라 여러 대 있는 인터뷰를 언제 제가 이렇게 해보겠어요. 카메라 다섯 대가 넘었습니다. 저날 홍정민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다? 그렇죠. 지금이죠. 배우 황정민 선한 역부터 악한 역까지 맡은 역할마다 실감나는 연기로 감동을 주는데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가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우리네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거든요. 황정민 씨가 관객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다섯 편 연속 100만 관객을 돌파하셨는데 한 편에서 1000만도 했던 사람도 있는데 뭐 제가 겸손하시죠. 배우가 된 걸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죠. 내가 좋아서 하는 직업이 있다니 고맙죠. 그래서 후회한 적 없어요. 제일 쑥스러운 게요. 공항에 왜 그 입국자 카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배우라고 쓰기가 너무 창피해요. 지금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창피해요. 참 털털한 남자입니다. 순수하기까지 하죠.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는 누굴까요? 많죠. 어떤 딱 한 명을 그리고 또